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해교육평가연구소의 저는 이만기 소장입니다.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8 대입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수능과 내신으로 나눠지는데요. 수능의 경우는 큰 것이 융복합을 통해서 문과 이과 공이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선택 과목별, 계열별 유불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 국어인 경우는요, 일반 선택 과목까지입니다. 원래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선택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선택까지가 국어는 시험 범위예요. 이를테면, 독서와 문학이 있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던 그런 양상에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수학인 경우도 공통 부분만 봐요.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그래서 아마 종래의 문과애들이 보던 과목 자체가 이번에 공통 시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인 경우는 영어만 영어 2가 시험 범위고요. 한국사는 뭐 똑같고 제외국어 한문도 아홉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회하고 과학입니다. 지금은 사회과학 합쳐서 17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하고 두 과목을 선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지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보게 됩니다. 근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원투로 나눠져 있는데 고1 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는 물화생지라든가 물화생지2 이거는 시험 보는 게 아니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시험 보게 됩니다. 물론 통합과학 통합사회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시험 범위가 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탐구도 다섯 과목 중에 하나 택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 체계의 관건은 공통과목 위주로 본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융복합 인간형 교육이 되는 것이고,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계열별 유불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과생들의 경우는 학습 부담이 좀 줄고 문과생은 그대로 있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검토라고 해서 수학에, 제외고 보는 시간에 수학에 심화 수학을 볼지 안 볼지 지금 고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화 수학은 미적분 2 플러스 기하이기 때문에 이과생들의 수학 범위인데, 이걸 만약에 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이것이 이제 수능 체계의 변함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답형 문항, 즉 논술형 문항은 이번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제도가 바뀝니다. 내신 제도가 지금은 9등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통과 일반은 9등급이고 진로 선택은 ABC 그 3단계 절대평가였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5등급 체제, 5단계 체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5등급과 절대평가 5단계를 병행합니다. 근데 사실 병행을 하지만 절대평가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평가 5등급인데 지금은 1등급이 4%, 2등급이 7%, 그래서 11%까지가 2등급인데 앞으로는 바뀝니다. 1등급이 10%, 2등급이 24%, 34%까지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몰려있게 돼서 내신의 변별력 자체가 좀 약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점 여러분, 요게 이제 일반적인 전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냐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이번 제도를 평가를 해보면, 일단 저는 통합적, 융합적 학습을 위해서 공통과목 위주로 보는 것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선택과목 체계가 폐지가 되면서 선택과목도 유불리가 없어지게 되고, 또 공통 수능을 보면서 인문계 학생들도 여러분 의학계열 지원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는 일반 선택까지, 그 다음에 사회탐구는 공통 과목까지만 시험 범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교육과정에 파행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번 개편 시안으로 고등학교 선택,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조금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개편 시안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은 무엇이냐. 첫째는 문이과 구변이 없는 이번 수능 시험 체계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적인 인재 양성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계열 구분 없이 공통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왈가왈부한 게 뭐냐면 학습 부담이 느느냐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학습 부담이 준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학습 부담이 는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통합사의 통합권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5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차 교육과정은 1994년부터 98년까지 이때 수리탐구2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6차 교육과정은 99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인데 이때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있었는데 이때 시험 범위가 실로 방대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학습 부담을 얘기하지만 그때의 공통사회 공통과학과 지금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학습 부담이 좀 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학에서 종전에 보던 그 미적분투 기하 또는 과학탐구2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시험범위에서 빠지게 되니까 이 과학선생님들하고 수학선생님들이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공계 교수들이 반발하면서 학력 저하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가장 그 핫 이슈가 돼서 학계와 평가원 교육부가 서로 대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건 사실 저는 내신 과목의 이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학습 부담 감소 얘기는 했고 근데 본 수학은 확실히 이과생들에게는 수학은 학습 부담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종래의 문과 범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좀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문과 학생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국어에서 늘리냐 그러는데 국어인 경우는 지금은 화법과정문과 언어매체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새로운 입시에서는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범교과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다 다루는 그런 특성상 국어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학습 부담은 똑같다고 여러분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구원생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어떻게 과목이 바뀌어도 학습 부담은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또 사회과학은 부담이 준다니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통합사회 원투하고 통합과학 원투는 시험 범위가 작아요. 과연 거기에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시험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화 수학 얘기는 좀 전에 제가 했는데 심화 수학은 미적분 투하고 기한데 이거 사실 이과생들에게 필수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선택으로 한다고 하지만 대학들은 필수로 우리 대학에 오려면 이과는 심화 수학을 해야 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심화 수학은 시간표에서 빼는 게 옳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제 폐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외고는 선택 과목제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점수는 그대로 줍니다. 이거 뭐 그대로 그냥 EBS 연계나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 주는 건 똑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를 상대평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다. 시험 범위가 적은데 과연 여기서 문제 낼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냐. 그래서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를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그렇게 되면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 자체가 커지겠죠. 그리고 변별력은 한 과목 사회나 과학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다 가중치, 가산점 그런가 하면 반영 영역수가 다 다르니까 변별은 가능한데 옛날보다 좀 변별력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사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이번에 시간표를 조정하면서 한국사를 차라리 1교시에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국어 때문에 비중 두는데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한국사를 1교시에 보는 게 어떠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학생들의 의학학 계열 지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학이 무슨 그 방법을 좀 강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대학에 올라오고 치면은 무슨 과목을 꼭 이수해야 돼. 이수 과목에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은 수학에다 가중치를 와장창 때리거나 뭐 그래서 문과생들이
의학계열로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의학계열은 별도의 면접을 통해서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의 그 좀 심층 지식을 측정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제도의 개편은 절대평가 ABCD하고 상대평가 5등급을 병행하게 되는데, 사실 절대평가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상대평가 5등급인데 1등급이 10%, 2등급이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예요. 그러니까 66%까지가 3등급이에요. 34%까지가 2등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데 각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왜냐면 1등급, 2등급이 100명 가운데 34명이니까 주요 대학은 전부 다 동점이 나올 거예요. 물론 과목이 많아서 좀 변별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보면 대학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면접을 강화하거나 논술을 늘릴 수도 있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상평가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되면 고1 때 배우는 과목을 고3 때 시험 보게 되니까 고2, 고3 때 선택 과목 수업을 안 하고 그 시간에 그 고1 과목을 반복 수업을 하는, 이 중에 교육과정 파행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표준 편차를 안 줘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안 준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있어야 지점수 이런 걸 계산을 하는데 그런 걸 계산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안 주다 보니까 대학들은 좀 난감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점수 같은 걸 가지고 고등학교 수준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편차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대학들은 난감함을 가지고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고등학교 선택은 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약화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명문고나 자사고나 비평준화 우수고나 특목고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류에 비해서는 약화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물론 뭐 어떤 분은 더 강해진다고 얘기하지만 종류에 비해서 약화되기 때문에 저는 특목고나 명문고 선호도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발표가 된 2028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어떤 내용 설명과 논란거리 그리고 앞으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만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